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약간 옐로우 톤을 섞어서 나무를 한 그루 간단하게 그려볼 건데요. 린시드 오일을 되게 많이 섞어서 약간 물기가 있게끔 한 다음에 그 상태에서 나무를 한 그루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 여기쯤에 한번 그려볼까요? 간단하게 그냥 린시드만 오일만 이런 식으로 섞어서 그리면 사실 이렇게 좀 테레피는 휘발성이 강해서 물감이 이렇게 쫙 뭐라 그러죠? 증발한다고 해야 되나요? 되게 잘 마르긴 잘 마르는데 또 이제 또 되게 냄새도 독하고 이래서 저는 주로 린시드 오일을 많이 사용하는데요. 그리고 이제 또 물감이 좀 약간 코팅되는 느낌이 나기도 하고요.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좋더라고요. 지금 사용한 색은 전에 제가 페인팅했던 색을 계속 좀 사용을 계속 하는 거고, 지금 반다이크 브라운을 퍼마넌트 옐로우 딥스 컬러에다가 그리고 퍼마넌트 그린 폐색을 좀 섞어서 이런 식으로 적당히 좀 색을 혼합을 했습니다. 네, 이렇게 좀 물기가 있는 그런 페인팅을 요즘에 갑자기 막 해보고 싶더라고요, 간단하게. 사실 좀 되게 두껍게 막 그리는 편인데요. 근데 가끔 이렇게 거의 이렇게 캔버스에 천이 다 보일 정도로 얇은 기법이 좀 간단하게 그릴 때는 좀 좋은 것 같아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. 여기쯤에 이렇게 살짝 여기 왔던 터치를 여기로 좀 가져오기도 하고요. 좀 약간 붓이 색을 좀 살짝 바꾸면서 범인용 컬러를 살짝 섞어볼 건데요. 반다이크 브라운 색에다가 살짝만 섞습니다. 그러면 또 되게 진한 그런 진한 갈색깔의 느낌이 나죠?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약간 퍼머넌트 옐로우 딥 컬러를 섞습니다. 거의 브라운 계열에서 살짝 황토빛 계열이 나는 느낌이 나네요. 그래서 여기쯤에 살짝만 이런 식으로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나뭇가지가 있다고 가정하고, 이렇게 슬쩍. 나뭇가지 색을 좀 만들어 놓은 거에 이렇게 반다이크 브라운을 좀 섞어서 살짝만 진하게 만들어 봅니다. 거기다가 이렇게 물감을 계속 더하면 더할수록 좀 묽어지는 느낌이 사라지잖아요. 그래서 린시드 오일을 조금 더 섞어 봤고요. 거기다가 좀 제가 생각보다 원하는 느낌이 안 나서 지금 살짝 나이프를 들었습니다. 네, 나이프는 가끔 붓터치가 좀 애매하거나 좀 뭔가 붕 뜨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면 전 주로 좀 들고 나오는데요. 그래서 좀 전에 계속 채색했던 그 반다이크 브라운 컬러, 믹스 컬러를 이렇게 약간 날을 세워서 나이프로 이렇게 슬금슬금 약간의 터치를 넣어주면서요. 그 붓의 터치가 가끔 이렇게 좀 인위적이잖아요. 인위적이라는 게 뭐냐면 같은 터치가 계속 반복이 되면 좀 그림이 좀 지루해 보이고 좀 너무 막 인위적으로 그냥 막 칠한 느낌이 들어서 이거를 살짝 나이프를 이용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자연스럽게 풀어주거나 이런 식으로 좀 슬쩍슬쩍 이렇게 터치들을 긁어본다고 그러죠. 긁어보면서 이렇게 약간 재밌는 그런 느낌을 만들어봤습니다. 지금 그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캔버스 천 위에 유화를 덕지덕지 이렇게 터치로 올리는 게 아니라 리시드 오일을 이용해서 좀 약간 반짝거리는 느낌이 나요. 그런 식으로 건조가 될 거고 그런 터치들을 나이프의 날과 붓을 이용해서 좀 되게 물기감이 있는 그런
약간 효과를 주면서 나무 묘사를 해봤습니다. 그러면서 원래 되게 천천히 옐로우 그린 컬러의 나무를 완성하고 싶었는데, 제가 나뭇가지를 막 칠하다가 중간에 아 약간 나무 단풍 느낌이 좀 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런 식으로 살짝살짝 색깔을 넣어봤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네, 질문 있으시면 답글창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감사합니다.